자, 우선 회로 이론에 이런 회로 많이 보셨죠? 네, 이런 회로가 어떻게 생기는 회로냐면 이렇게 생기는 회로죠. 책에서 보면 이거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R1, R2 해가지고 예, 합성 저항은 예, R1 플러스 R2. 그죠? 많이 보셨죠? 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리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합성저항 구하는 건 직렬이잖아요. 직렬이니까 얘랑 얘랑 더해지면 합성저항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모든 저항의 합성저항은 네, 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여기가 10볼트고 얘가 오음이라는 거예요. 얘를 합성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합성저항을 구했어요. 네, 합성저항이 5구요. 얘를 다시 한번 그리면 좀 크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얘부터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뒤에가 쉽습니다. 요게 간단하다고 그냥 넘어가면은 뒤에 거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가 10볼트구요. 이제 여기가 합성저항이기 때문에 오음이 됩니다. 그럼 이 회로랑 이 회로는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오음의 법칙. V는 IR. I는 요 I를 구하려면 요 R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서 네, 넘겨줍니다. 넘겨주는 걸 이항이라고 하거든요. 이항은 이 하나 남은 것에 곱해진 형태. 이 식에서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IR. 이렇게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곱해진 형태를 넘기면 나눠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R을 넘겨주면 R분의 V가 됩니다. I랑 곱해져 있던 걸 넘겼기 때문에 R분의 V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R을 구하려면 이 I를 넘기면 되겠죠? R을 구하려면. 그래서 I가 R에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기면 이것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R은 I분의 V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오음의 법칙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V는 IR. 얘만 하나 알고 있으면은 뭐 전류든 저항이든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I는 R이 넘어가서 네. R분의 V. R은 네. I분의 V가 되겠죠. V는 IR. 이게 오음의 법칙이에요. V는 IR, I는 R분의 V, R은 I분의 V. 그러면 이 회로에서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 뭘 구할 수 있을까요? 전압을 알고 저항을 알아요. 그러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I는 R분의 V. 그죠? 그래서 R이 5음, 전압이 10V에서 전류는 2A입니다. 그래서 전류는 2A.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이 회로랑 이 회로랑 같다고 그랬죠? 이 회로로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여기 흐르는 전류가 2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직렬 회로에서는 이거 중요합니다. 직렬 회로에서는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예요.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직렬에선 이거 정리해 주세요. 직렬에선 전류가 일정. 네. 전류가 일정하고 전압이 분배. 전압이 분배되는 거 지금 말씀드릴게요. 전류가 왜 일정한지는 네, 아시겠죠? 여기도 일정하고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야, 여기도 2A예요. 예, 전류는 분기되지만 않으면 그 값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는 일정한 거예요. 예, 전압이 분배되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압은 어떻게 분배되냐면, 자, 얘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요. 예. 얘가 10볼트고요. 얘가 2옴이고 얘가 3옴입니다. 근데 흐르는 전류는 2A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볼까요? V는 IR이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구했죠, 우리. 2 곱하기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면 여기에 저항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2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4볼트가 나왔어요. 4볼트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 이게 4볼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은 몇 볼트가 될까요? 여기도 똑같이 전류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 전류가 2A 곱하기 3옴. 3은 6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걸리는 전압은 6볼트입니다. 그래서 4볼트랑 6볼트랑 더해지면 처음에 보내준 전압과 같죠. 그래서 내가 요 분배되는 전압, 이게 전압이 분배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예. 이 분배되는 전압을 다 더한 전압이 처음이 전압이랑 같으면 맞게 분배시킨 거예요. 그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직렬회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직렬회로에서는 전류는 일정하고 전압은 분배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합성저항은 각 저항을 더해준다. 더해준다. 얘가 합성저항입니다. 병렬회로 보겠습니다. 병렬회로. 이런 식으로 된게 병렬회로예요. 책에서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이거 많이 보셨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그림입니다. 이거를 없애면, 얘를 없애면 얘가 여기다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다른 선으로 가는 저항을 병렬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렬회로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우선 병렬회로의 합성 저항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